주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이나혜 연구원 전화 연결도 했습니다. 이나혜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나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오후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는 성우 하이텍을 관심 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의 사실 주가 움직임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된 주가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역시 좀 지속되면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관심 기울여 볼 만하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자동차 부품 주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실적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 어닝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하회할 경우에 급격한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신뢰도가 높다라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어닝 시즌을 거쳐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대비해서 매출이 16%가량 증가를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조 대 매출 진입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해외 시장 쪽으로 다각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외형 성장이 가능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2013년에도 역시 이런 패턴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8% 정도 증가하면서 3조 3천억 원 수준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가파른 증가를 보일 걸로 판단하는데요. 특히 해외에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 연결기준 매출을 통해서 순이익은 더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닝도 여러 자동차 주들 중에서 가장 안정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 중에 해외 생산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는 양상이기 때문에요.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 수익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최근에 또 기술적으로도 21선을 회복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싣고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5,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17,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후장 공략주 성우 하이텍 살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나혜 연구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